안녕하세요.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8회에서 린웨이윈 사장은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. 바로 왕정광 이 거머리 같은 녀석한테 물린 거였죠. 합작을 동의하면 재산이 반토막 나고 살인자 녀석들이랑 또 관계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합작 안 하자니 전 재산이 불에 탈 수도 있고 네 생명도 위협받았으니 말이죠. 하지만 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은 달랐습니다. 린웨이윈은 왕정광한테 전화합니다. 왕정광이야? 내 생각 잘해봤는데 니네랑 합작할 수도 있어. 근데 니네랑 합작하면 니네 몇 가지 일을 처리해줘야겠다. 첫째, 내가 아직 이쪽 물류업을 독점한 거는 아니다. 여기 쩌우징이라는 흑사회와 성씨 왕가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 새 집이 지금 이곳을 3등분하고 있어. 얘네를 쫓아보내. 우리 합작하려면 이쪽 물류업을 독점하고 크게 해야지, 안 그래? 내가 알아보니 니네 현안에서 지금 세력이 제일 강하다며. 이 정도는 껌이겠지? 그리고 둘째, 나 지금 시해청 지역에 물류회사가 세 곳에 있어. 네가 만약 너의 힘을 빌려 이 지역이 모든 장사꾼을 강박이라도 해서 나한테 몰려준다면 내가 물류센터를 열 곳으로 늘릴게. 우리 크게 한번 해보자. 돈은 내가 낼게. 넌 그냥 장사꾼이나 모아와. 자,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화쉔웨이라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린 거였죠. 사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제일 필요하답니다. 위기가 닥치면 그 나쁜 방면만 생각하지 말고 그 위기를 이용하여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만 고려한답니다. 왕정광은 당연하게 오케이 합니다. 장사꾼들 쫓아버리는 건 자기들 직업이었으니까 말이죠. 그는 쩌우징에 대해 알아보니 이 녀석도 흑사회였고 밑에 수십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답니다. 하지만 그 힘은 숭류건 조직과 못 비겠죠. 숭류건은 야 애들 풀어 전면전으로 가자 라고 합니다. 시원시원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걸 좋아했죠. 왕정광은 또 얘기합니다. 형님, 이 일은 전면전을 피해서 납치만 해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를 믿어만 주신다면 제가 한번 멋있게 해결해 볼게요. 왕정광은 이어 맨날 쩌우징을 미행하다가 1996년 2월 20일 밤 8시쯤이 되었습니다. 쩌우징은 이때 곁에 다른 조직원이 없이 혼자서 파친코 장에서 지금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. 왕정광은 이 기회를 노렸고 얼른 숭류건한테 전화합니다. 이어 넘버2 마셴조와 장광민 등 10명의 조직원이 두 차로 도착하게 됩니다. 도착하긴 도착했는데 서로 어쩔 줄 몰라 멍해 쳐다보고 있습니다. 우리 뭘 자꾸 생각해. 가서 우리 두들겨 패고 차에 집어넣고 가면 되지 뭐. 오케이. 다들 일어서려고 하는데 잠깐만. 마셴조우 장광민 너희들은 이미 너무 유명하니 얼굴을 다 알 수 있는데 여기 이 판장과 선젠중 니 둘은 아마 제가 모를 수도 있어. 니네 둘이 먼저 가서 사법경찰이라 하고 잠깐 수사할 일 있으니 나오라고 해. 만약 실패하면 우리 그때 다시 쳐들어가서 잡아도 늦지가 않잖아. 근데 정말로 이 늙은 여우 왕정광이 말대로 쩌우징은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. 나와서 그들이 승합차 부근까지 오게 되자 그들은 갑자기 나와서 그냥 쩌우징을 차 안으로 확 밀어넣고 떠납니다. 그럼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? 바로 왕정광이 전에 그 짝퉁 담배 공장으로 갑니다. 그곳은 생산은 이제 못했지만 건물은 아직 계약이 남아있어서 맨날 그냥 텅 비어있었죠. 숭류건은 모든 일을 넘버2 마셴조우한테 맡깁니다. 마셴조우는 맨날 사람들 무식하게 쥐어패는 건 잘했죠. 쩌우징을 먼저 그냥 아무 말 없이 겁나게 쥐어팹니다. 야, 니네 누군지 아니? 예, 마셴조우 형님이요. 그럼 니가 왜 이렇게 처맞는거 있는지는 아니? 네, 압니다. 저번에 숭류건 형님이 그 물류차를 저희가 손 써서 신청 쪽에서 차압당하게 해서. 에? 사실 이때 쩌우징은 자기 물류회사 때문에 잡혀와서 막고 있다는 건 그냥 전혀 상상도 못했었죠. 하지만 이 녀석 또한 그 전에 숭류건 뒤통수를 친 일이 있었답니다. 그 일이 들통나서 지금 지가 처음 막고 있다고 추측했었죠. 마샨조는 우연히 그 말을 듣자 또 열받아서 쥐어패기 시작합니다. 그래, 어찌게. 저...
저 배상할게요. 어떻게 30만 위엔이면 될까요? 어? 30만 위엔? 이건 근영님한테 알려야 돼. 그는 방에서 나와 숭료관한테 전화합니다. 뭐? 30만 위엔? 야, 이게 웬 떡이냐?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다냐? 이건 정말로 하늘에서 그냥 돈 뭉치가 툭 하고 자기 품 안에 떨어지는 거였습니다. 숭류건은 그 돈은 무조건 챙기라고 명합니다. 마샨조는 애들을 모아 얘기를 꺼냅니다. 아,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큰형님은 무조건 안전하게 챙겨라고 한다. 말이 의논이지 그 중에 이런 머리를 쓰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왕정광밖에 없었죠. 그 보고 그냥 계획을 내놔라 이겁니다. 왕정광의 생각은 이러였습니다. 영화에서 납치로 그 가족들한테서 돈을 뜯어내는 방법이 있지 않냐. 우리 그대로 진행하자. 사실 범죄조사 기록부에는 얘네가 아주 영화대로 그냥 생쇼를 했더라고요. 전화해서 쪼우징 와이프 보고 30만 위엔을 내놔라. 안 내놓으면 죽이겠다. 경찰에 신고 말라. 신고해도 죽이겠다. 뭐 이렇게요. 그리고 돈을 다 찾고 입체 교차로에서 위쪽에서는 그 쪼우징 와이프 보고 돈을 밑으로 던지라고 하고는 그 밑에서는 판창이 그 돈을 받아서 도망치는 거였죠.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. 그냥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봐왔던 그런 장면이었으니까 말이죠. 마샨조는 그 돈을 받고 웃음집이 그냥 흔들흔들했습니다. 아, 좋다. 아주 좋다야. 야, 이제 걔 풀어줘. 가만. 지금 장난 아냐? 얘를 지금 왜 납치했는데 30만 받고 어떻게 헤벌레해서 대가리가 돌았냐? 왕정광은 자신이 일은 해결도 안 됐는데 풀어주려고 하니 그냥 빡칩니다. 뭐? 대가리? 아, 이놈아, 이거 밑에 행동대장이란 녀석이 형님들 보고 하는 소리 좀 벗어! 분위기는 싸늘해집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왕정광은 숭류관 밑에서 행동대장이긴 했는데 그 위에서 보다시피 활약이 강하잖아요. 그는 절대 안 물러섭니다. 그 누구도 찍소리도 못 내고 지금 서로 째려보고 있습니다. 일촉즉발, 즉 금방이라도 그냥 서로 칼춤을 출 기세였죠. 근데 이때 빵 하고 곁에서 총소리가 납니다. 마샨조와 왕정광은 깜짝하고 소스라쳐 놀라 그쪽을 보니 숭류건이 제1행동대장 장광민이었습니다. 아이, 그 두 분 다 요즘 핫하고 센 걸 알겠는데 이런 돈 몇 푼 때문에 형제들끼리 이게 뭐하는 짓이었어, 렁하게. 이러기요. 큰형님한테 전화 걸어 물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기요. 만약 큰형님이 결정을 안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 장광민이 먼저 해결하겠소 하며 포를 철컥하고 탄약을 넣습니다. 이어 둘 다 동의하고 장광민은 숭류관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죠. 그리고는 왕정광한테 핸드폰을 바꿔줍니다. 어, 왕정광아. 아, 이 일은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야. 야, 갑자기 우리 뒤통수를 쳤다고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받아야지.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떡해. 쪼우징을 나 전화 바꿔줘. 내 얘기할게. 그쪽이 물류업을 너한테 맡기라고. 그래서 걔가 말 안 들으면 네가 그때는 알아서 해. 역시 큰형님들은 이런 부하들 분쟁을 잘 해결해야 그냥 강바지였죠. 왕정광은 당연 오케이 하고 핸드폰을 쪼우징한테 바꿔줍니다. 이미 겁나게 쫄아했던 그 쪼우징은 연속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합니다. 그렇게 풀려난 쪼우징은 약속대로 가게를 접습니다. 그리고는 조용하게 지내죠. 그러면 몇십 명의 부하를 둔 그 쪼우징은 그냥 이렇게 끝날까요? 君子报仇, 10년 不晚. 군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10년도 기다릴 수 있다 이겁니다. 쪼우징은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럼 30만 위엔을 나눠야겠죠. 마샨조는 판창한테 5만 위엔을 줍니다. 왜냐면 그때 그 입체 교차로에서 밑에서 돈을 받은 건 판창이었거든요. 제일 위험한 일이었죠. 그리고는 숭류건한테는 쉐보레 승합차를 하나 선물합니다. 이렇게 생긴 차인데 그 당시에는 엄청 고급 차였죠. 가격이 한 10만 위엔을 넘던 차였죠. 그리고 나머지 10여만 위엔을 자기가 독차지합니다. 그럼 왕정광이 좋아 안 하죠. 계획도 자기가 짜고 실제 일은 자기 때문에 있게 된 일인데 숭류건은 또 마샨조한테 전화해서 야, 그 왕정광 좀 챙겨줘 라고 합니다.
이어할 수 없어 마샨저우는 왕정광한테 2만 위엔을 주게 됩니다. 이때부터 넘버 2 마샨저우와 왕정광은 서로 원수를 지게 됩니다. 네, 이 일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그리고 한 달 뒤인 1996년 4월 말이었습니다. 넘버 2 마샨저우의 부하 판창이 왕정광을 찾아옵니다.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찾아왔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상상도 못 해봤을 그런 부탁입니다. 4월 3일에 판창은 송료건의 부하 장광민과 함께 나이트로 갔답니다. 지금 딱 앉아서 이 지지배들을 한번 싹 문색하고 있는데 어쭈 저쪽에 아주 울긋불긋한 백마가 쫙 서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. 와, 그걸 쳐다보는데 그냥 아찔했답니다. 이 백마란 그 피부가 하얗고 눈동자가 파란 이 외국 여성을 말합니다. 아싸! 오늘 밤에는 갑자기 백마를 타고 싶네. 그는 그 백마를 향해 막 달려갑니다. 근데 그 울퉁불퉁한 아찔한 백마는 그 누구나 한 번쯤은 타고 싶었겠죠. 그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른 하이에나가 들러붙었죠. 판창은 그 남자를 목덜미로 확 쥐고, 야, 꺼져. 니네 누군지 아니? 내 여자 따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? 뭐 이렇게 티격태격 갑니다. 판창이 먼저 주먹을 날렸는데 그 남자는 그 주먹을 피하고 반격을 날립니다. 하지만 판창은 그 주먹을 정통으로 맞았고 뒤로 넘어지죠. 이어 그 남자는 판창을 그냥 깔고 앉아서 막 내리까기 시작합니다. 하지만 제가 아까 판창이 누구랑 나이트로 왔다고 했죠? 네, 바로 숭류건이 제1행동대장 장광민과 함께 왔습니다. 장광민은 판창이 안 되자 그냥 느슨하게 걸어와서는 그 남자를 한 손으로 확 쥐어잡아서 확 들어버렸답니다. 그리고는 배에다가 한 방, 그리고 쌈판대기에 한 방 탁 날렸는데 그 남자는 튕겨갖고 그 뒤에 커다란 무대 음향기에 툭 하고 마칩니다. 하지만 이때 갑자기 곁에서 뭔 사람이 그냥 쌩 하고 달려가더니 그 남자의 배에 비수를 확 꽂습니다. 네, 바로 아까 겁나게 얻어터진 판창이었죠. 이 이름도 모르고 족보도 없는 녀석한테 쳐맞았으니까 그냥 돌아버린 거였죠. 근데 그 남자는 응급실에 옮겨졌지만 살리지 못하고 죽었답니다. 경찰은 그 사건을 수사했지만 워낙 그 어두컴컴하고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이 발생하고 도망쳤기 잡아내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그냥 수사증이었죠. 그럼 왕정광은 왜 찾아왔을까요? 네, 어떻게 흑사회 동생 하나 찾아서 자신을 대신해 감옥살이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겁니다. 자기 전 재산인 25만 위엔을 내놓겠다고 합니다. 사실 판창은 왕정광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마샨저우랑 의논했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왕정광을 찾아온 거였죠. 그래? 너 사람 잘 찾아왔네. 내 쪽에 전문 그런 감옥살이를 대신해주는 애들이 있어. 근데 걔네도 좀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지지. 사형은 안 나올지 아니면 뭐 자수하면 감방에서 몇 년을 썩을지 다 알아보고 얘는 일 받아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계약금이지. 판창은 이어 계약금으로 5만 위엔을 먼저 냅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10회에서 또 찾아뵐게요. 자, 이제